요나라 태조 야율아 보기의 장남 의종 야율배는 900년부터 937년까지 37세 사망. 요나라 황제 자리는 이복 동생인 야율덕광에게 빼앗기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세운 동랑국 국왕으로 재위는 926년부터 930년까지 26세 즉위 4년간 통치. 926년 26세 발해의 상경성을 함락하고 이곳에 동랑국을 세운다. 군주가 된다. 부친인 야율아보기가 죽자 황태후 세력이 야율덕광을 요나라 황제로 내세운다. 930년 30세 황태후 세력에 의한 신변 위협으로 동랑국을 버리고 당나라에 귀의한다. 온화한 성격의 그는 40명을 데리고 배를 타고 등주 산둥성 펑하이로 간다. 후당에서 우울한 유랑 생활을 한다. 당나라에서 회화군 절도사 권주 절도사를 역임한다. 937년 37세 후진의 초대 황제인 석경당 세력에게 암살된다. 석경당은 후진과 요나라의 경계지인 연운 16주를 연주 북경과 운주, 산시성 다툼을 포함한 화북의 16개 주 요나라에 바친다.